먼저 이번 주 국정감사 일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수요일 11월 1일 정보위, 그리고 목요일 2일 여가위, 금요일 3일에는 정보위 여가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요일 1일 11시에 의장 직 접견실에서 사이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을 진행한 후에 12시에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진행합니다. 또 금요일 11월 3일 11시에 의장 접견실에서 마힌다 야파, 아베아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회담을 진행한 후에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우태 국회 부의장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오스트리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방문단으로 국민의힘 김정재, 유경준, 정동만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 그리스 및 한 이집트 의원 친선협회 대표단이 공동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그리스와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방문단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 외교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윤재욱 위원장, 이양수 간사, 서정숙, 조명희 위원이 11시부터 국회 사랑제에서 스웨덴 헌법위원회 대표단을 면담 중이며 이후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8건입니다. 오늘 30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기후위기, 물재해 대응 정책 포럼이 진행됩니다. 목요일 2일 오후 3시부터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정혜, 유희동, 임종성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열 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 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도서관 컬렉션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8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목요일 2일 오후 3시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예산정책처는 화요일 31일 오후 3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정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일 11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정책과 국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인재근 의원실과 전국 노인복지단체 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미래연구원은 오늘 30일 디지털 제품 여건 도입에 관한 미래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 미래 전략 인사이트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50건, 그리고 결의안 1건, 총 5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등 총 9건으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2건입니다.